내가 제사를 모실 때 우리 집안 제사만 모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총 우리 가족들 제사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. 우리 직원들이잖아.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만일에 10만 명이 된다. 10만 명이 되면 이 10만 명의 온 가족들의 제사를 천제를 모시고 하늘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. 그 총수라는 게 그렇게 안 하고 저 우리 집안 제사만 모시러 갚으서 갚으니까 어떻게 돼? 그럼 그 밑에 사람들 있잖아요. 또 우리 집에 제사 모시러 가. 중력급들이. 그러게 그 밑에는 우리 제사 누가 아무도 안 떠주잖아. 뭐또 우리 제사 모시러 갔어. 그 밑에 내려 밑에 또 아무도 뭐안 돌봐주고 저거만 저거 욕심만 부려갖고 저거 조상만 모시러 갔잖아. 이게 요것도 또 우리 조상 모신다고 지금 날린 거예요. 이게 제사를 어째 집집마다 떠는 이거야 집집마다. 우리 조직에서는 큰 제사를 모시갖고 우리 조상도 이큰 제사에 모시도록. 아무리 총수부라도 이큰 제사에 이 조직에서 크게 제사를 이렇게 뜰때 같이 이렇게 뜨면 이것이 축제 행사가 되고 제사는 개인이 뜨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니까 우리 가족 제사를 뜬다. 요렇게 갔더라면 개인적으로 추석 때뭐 맨날 집에 막 제사 모시러 간다고 절하고 이제 그러다가 요게도 한상 차려놓고 저게도 한상 차려놓고 10만 군데서 한상씩 차려놔놓으면 지랄하 그랬대. 지금 굴판이 된 거라. 이걸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조상의 얼을 빛내다오. 우리는 조상을 모신다고 집집마다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이걸 하면 정리를 해다오. 이 소리예요. 민족이 이렇게 5천년 동안 하고 있던 거를 사명을 이걸 깨고 사명을 이렇게 다오.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이렇게 노력하던 것들을 어떻게 꼭 빛나게 바르게 할 것이냐는 이걸 찾아달라는 것이어서 이 등신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공부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 너무 우리 직원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좋겠다. 그리고 이 직원들이 한 번씩 쉴때 이렇게 해서 내가 거기서 나눴던 이거를 내가 조금 이렇게 강의도 할수 있고 또 이렇게 그저 도문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스님도 될수 있고 교인 저저 목사도 될수 있고 도인도 될수 있으니까 이분들 와서 법문을 좀 해달라. 우리 가족들이 좀 들으면 좋겠다 이거지. 그리고 이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여기에 회사에 와갖고 크게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와서 그렇게 좀 해주면 우리가 절에 왜 가네? 절에 빌로 왜 가냐고? 천도를 하면 저거 집구석반만 하지 말고 저거는 조금만 일이 있으면 천도하러 간다고 지랄 빼고 몇 억씩 주고 지랄하고 우리는 하나도 안 해주니까 우리는 또 천도하러 가고 우리도 천도하러 가고 전부 다 지랄해. 요새는 뭐 꼬만 쪼매난 아들도 천도해야 된다며 지랄해. 아니 이 회사가 천도를 탁 일으킬 때 모든 우리 가족들의 초상들을 탁 어우러서 이 전부 다 천도가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. 아이고 참 욕을 못했던 거야. 절이든 교회든 전부 다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품어 나갈 수 있는 이거는 우리가 아니고 일반인은 절에 가고 교회 가면 안 되는 거예요. 생활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쉴 때는 쉬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지. 그러면 지도자들이 그런 데 가서 공부를 같이 나눴고 그런 데는 원래 수행처고 공부하는 데인 거라. 이 다크서먼 이제 이 사회에 나와서 가르치고 이게 뭐 직장에 와서 이렇게 해갖고 법문을 하면 되잖아. 왜 우리 절로 전부 다 오고 막 이렇게 나중에는 전부 다 그냥 뭐 직원들이고 뭐 공원들이고 전부 다 절에 오니까 노났지 돈 걷느라고 막 와갖고 전부 다 우리도 해주소 우리도 해주자니 돈 끌어담는다고 노났지 아주.
직원들 떠줘봤어 그거? 못 떠줬지? 생각도 못해요 내립니다. 어째 전부 다 이 회의 인간으로 태어난 이 자들이 어떻게 전부 다 저 가서 빌고 요 가서 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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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꿇고 절하고 아주 잘한다 참말로 조상의 얼을 빛내기는 개코로 지랄해. 조상들은 무식해서 빌고 있었다 하지. 몇십 년 만에 인류가 하지 못하는 5천 년 만에 지식을 다 갖춘 이 백성들을 갖다가 어디 가서 무릎 꿇고 빌고 절하게 한단 말이고. 아이고 참말로 이거 천벌을 받으려고 환장을 했지. 앞으로 안 보니까 어떤 벌이 내려오는지. 내가 산에서 이렇게 갖고 집도 없는 놈이 이렇게 갖고 내가 법문하면 이걸 보고 날 보고 이게 사이비란다 하나. 내가 돈을 가져오래. 에? 네가 여기 왔다 갔다 공부비는 지라 네가 써가며 와야지 내가 돈이 있냐 지라 간센벌살 따이고 지라 내문 것도 좀씩 가져와야 되고 배움이라는 게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. 응? 그 사람이 크게 나를 갖추어 가지고 일었으면 그때는 부처가 되는 것이야. 응? 내공이 생기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 부처가 되는 것이라 그게 생활도거든. 마지막에 지금 생활도를 닦아야 됐대. 전부 다 종교에 매달리고 저 종교라는 게 또 전부 다 신앙에 매달려가지고 신한테 빌고 무릎 꿇고 있는 게 이게 마지막 수행자들 아닌가 봬. 어디를 무릎 꿇고 다녀. 한뜸이라도 법문 들으러 가서야 되고. 예? 내를 가르칠 수 있는 법문이 없다면 거기는 가지 말았어야지. 귀신을 팔아먹고 돈을 내라 소리를 안 하나. 네가 갖추어지면 조상들도 영혼들도 귀신들도 전부 다 성불을 받거늘. 응? 이제 시작이고 이제 전부 다 공부를 해야 돼. 안 하면 안 되는 게라. 언제까지 끌려다닐래. 공부를 하면서 인자는 누구도 믿으면 안 되고 내 주위에 내가 그래서 이 지역살리기운동본부를 지금 일으키는 기라 내가 시민으로서 내 할 일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할 수 있을 때는 하면서 내 자신의 모지름을 갖추가면서 하자는 거지. 누구든지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살 길이 열리니까 요행 바라지 마라. 시민이 이 시가 나를 키워줄 때가 있지만 이 사회가 나를 키워줄 때가 있지만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의무도 같이 성장한다는 걸 왜 몰라? 의무를 행해야 될 때가 온다. 이때 행하지 않으면 너는 절대 못 간다. 에? 그 의무를 행하면서 네가 커 나가고 빛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. 이 시의 주인은 시민 아닌가 봬. 시민이 자기 할 일을 안 하면 이 시가 어떻게 돼? 사회가 나를 키울 때가 있지만 이 시민들이 주인이 돼서 이 시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도 있는 기라. 안 했어. 내가 나와서 너무 한 거라 이게. 내 의무를 바로 행하면 아플 사람도 없고 힘들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빌로 다닐 것도 없고 하늘에서 힘을 다 주게 돼 있어. 내가 이때까지 하지 못한 거를 조금은 노력해야 될게. 안 그럼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. 네가 할 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노? 내가 공부는 시켜주지만 너희들이 경제력으로 풀려가 잘 살게 해줄 수는 없어.
내가 할 일을 할 때 저절로 그래 되게 해줄 테니까.